한라그룹 계열사가 오랫동안 표류해온 묘산봉 관광지구에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화의 상생이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 동안 적응 훈련을 거쳐 제돌이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법률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업체들은 오히려 규제만 남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두 차례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구좌읍 묘산봉 관광지 개발 사업은 자금난 때문에 오랫동안 표류해 왔었는데요. 최근 사업자가 바뀌면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고자왈지대가 포함된 곳이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산간 지역 430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묘산봉 관광지 개발 사업. 지난 2006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골프장과 휴양콘도 일부만 준공됐고 자금난에 시달린 나머지 다른 사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인수한 한라그룹은 관광지 진입도로 공사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대신 식물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모든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문제는 이곳이 2006년 개발 사업 승인 당시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대학 교수와 동굴 전문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후에 또 영향평가 부실로 드러났고 또 실제로 영향평가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또 총체적인 영향평가 부실이었다고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묘산봉 관광지 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 파괴 논란 해소와 지역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은 12조 29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8%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1.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은 물론 토지담보대출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뒤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두 마리가 20년 만에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 동안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등이와 대포가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고 동물원 사육기간도 길어 야생 방류에서 제외됐던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특별 전세기를 타고 온 돌고래들은 제주공항에서 건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진동 차량까지 동원해 7시간 동안의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지역에 1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남방 큰 돌고래 종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고향 제주의 푸른 바다.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자주 지나는 길목에 해상 가두리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금등이와 대포는 고향의 품을 반기듯 물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며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응 잘하고 있고요. 애들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야생 방류됐던 남방 큰 돌고래 5마리는 3년에서 6년 동안 사육됐습니다. 하지만 금등이와 대포는 20년이나 사육돼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 해양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남방 큰 돌고래들이 그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그 열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보호 구역을 지정해서
금둥이와 대포는 이곳에서 두 달 동안 먹이 훈련을 비롯한 바다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오는 7월 중순쯤 자연 방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중레저 활성화법을 만들고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정작 다이빙 업체들은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규제만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등록된 다이빙 업체는 모두 92군데, 2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중 레저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이빙 포인트와 교육 방법 등이 조정됩니다. 또 야간 다이빙이 일부 제한되고 어촌계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빙 업체와 동호인들은 일방적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내달라고 어청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독소 조항이죠. 우리한테는 이걸 없애야지. 그러면 우리 어청계 때문에 모든 어청계에서 우리 서귀포 동바닷근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정책 설명회는 다이빙 업체들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이버들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문구 하나, 이게 법 조항 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레저에 관한 것을 왜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다이빙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발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얘기를 하면 어디가 약자가 되겠어요? 정부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해 시행 초기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건입동 옛 출입국 관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물이 솟구치고 아스팔트 도로 50m 구간이 파손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0년간 사용하지 않던 금산수원지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파손된 도로를 걷어내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자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 운동장.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운동장 펜스 옆으로 몰려듭니다.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던 학생들이 놀란 듯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약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언제 막 울고 무서웠죠. 학생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황급히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CCTV 140여 개를 분석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4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입장이니까 항상 불안하죠.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주택 따라서 사람도 많은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공원에서도 여중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 음란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비접촉 성범죄라는 이유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보면은 좀 흥분된다고 합니다. 현장 주변에서 공연 음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동일범일 가능성이 많아 여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을 버려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청소를 하다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집 근처 한림천과 연결된 우수관에 버려 하천에 서식하던 숭어 등 물고기 5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33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낮 12시 반쯤에는 제주시 용담이동 사대부고 인근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웠지만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제주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무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제주포럼 준비상황 최종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지만 정부가 보좌진용을 구축 중이고 경호 시스템 정비 때문에 참석에 무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제주포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마을 투어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저녁 성산읍 이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과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 지방도 승격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을 투어에는 제주도청 국장급 간부들도 동행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제주복합체육단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에 제주도 선수단은 28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625명이 참가해 20개 종목에서 2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